전화 왔다. 아, 또 이럴 때 전화가 오고 그렇지? 아, 잠시. 쓸고 닦고 쓸고 닦고 쓸고 닦고 밥 해먹고 쓸고 닦고 목욕하고 쓸고 닦고 쓸고 닦고 에휴, 쓸어야겠다. 이놈의 전화기 부셔버리든지 버리든지. 뭘 얼마나 맛있게 먹이려고 사람을 기다리게 해. 점심도 안 먹었어. 미안해.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. 기분 전환 시켜주겠다며.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찔러놓고 펑크를 내? 혼자 먹긴 어떻게 혼자 먹어? 아, 몰라. 굶어 죽을 거야. 끊어!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현재 그래. 어디 한번 말해봐라. 중국에서 내려오는 강한 저기압의 영향으로. 저기압. 내 인생이 저기압이다. 그래, 오늘 한판 뜨자. 너무 참았다, 우리. 일찍 들어오시네, 홍진수 씨. 오늘은 미안하다. 뭐 와이프하고 약속이야. 시간이 남아야 지키는 거잖아. 어이구, 술도 한잔하셨네? 일단 오늘의 핑계를 한번 들어봅시다. 나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 아니야. 말하라고. 왜 이래 갑자기? 이런다고 내가 용서. 내가 너무 일찍 전화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. 그래. 끊어. 미안, 친구야, 미안. 근데 있잖아, 아니었어. 아니었던 것이야. 막 이래. 막 이러지 말고, 왼수야. 현욱 씨. 하여튼 기운도 좋아. 눈만 뜨면 시작이야. 야, 4월 20일. 어제를 회춘데이라 부르려고 해. 막 이래. 해충약 먹는 날까지 보고할 필요 없거든? 발기부전? 그거 아니었어. 우리 남편은 대마왕이야. 뽀까뽀까 대마왕. 뭐, 좀 거칠었지만 참았던 열정의 폭발이라 봐주면 좋았어.
냄새를 몰아주는 게 진정한 내조.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? 미행했어요. 지금 뭐 하자? 내 입장은 단호해.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런 게 뭔데? 그래. 사람 마음이라는 게 리모컨 채널 돌리듯이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아요. 알아. 아니, 그래도 물론 그래 아직 젊으니까. 아 그치만 나는 유부녀고 그쪽은 아직 총각이잖아요. 분명히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. 기도할게요. 저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.